발렌시아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사온 이거를 먹어볼게요. 이거 스파니쉬 오믈렛인데 또띠아 데 파타타스라 그러거든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만 먹어봤지 이렇게 나온 거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이거 먹을게요. 아침 다 차려줬어요. 맛있겠죠? 맛있다. 이거 한국에도 팔으면 좋겠다.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매일같이 꿀잠을 자요. 피곤한가 봐. 하도 돌아다니니까. 저는 재미로 이렇게 차려 먹는데 솔직히 이렇게 차려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먹는 게더 나아요. 밖에 크루아상이랑 커피 이렇게 해서 2.5유로, 3유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아침 메뉴로 그렇게 먹는 게 편하긴 해요. 근데 저는 여행 왔으니까 재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첫 코스는 발렌시아 중앙시장입니다. 오, 시장 외관이 이렇게 예뻐도 돼? 무슨 시장이 작품 같아. 너무 예술적이죠.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장이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니까 내부가 죽이더라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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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시장 넘어와도 기분 전환될 것 같은데? 정말 예쁜데요? 비둘기도 날아다녀. 이렇게 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진짜 예쁘다. 이제 이 발렌시아 중앙시장에서는 뭐를 파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스페인에서 빠질 수 없는 하몬 가게에 있고요. 이렇게 조금씩 담아서 팔아요. 하몬이랑 초리소랑 치즈. 과일 가게. 버섯도 팔고. 버섯 보니까 핀란드에서 버섯 땄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노란 버섯을 땄었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적당히 로컬스럽고 또 적당히 관광지스럽고 그래요. 과일도 이렇게. 싸다. 2유로밖에 안 해. 여기 파에야 가게도 있어요. 파에야 고장이 발렌시아래요. 발렌시아에서 처음 생긴 음식이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발렌시아 오면 꼭 파에야 먹어야 돼요. 고기 파는 데도 있고. 오, 빵집이다. 오, 엠파나다 판다. 아우, 남미 가고 싶어. 저랑 같이 방 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왔대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도시거든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이 얘기하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망고는 남미나 동남아에 비해서 싼 편은 아니네요. 이거 두 개에 6유로. 토마토가 엄청 큽니다. 제 주먹보다도 더 커요. 동남아 드래곤프루츠 가격 생각하니까 이게 비싸게 느껴져요. 1.5유로, 2유로야. 이렇게 조그만 게 엄청 조그맣거든요. 근데 빵이 엄청 저렴해요. 저렇게 큰 게 1.1, 1.8 그 정도밖에 안 해. 이런 달달한 빵도 맛있지만 저는 저렇게 거친 빵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거는 아랍 디저트류 같아요. 기념품 파는 데도 있습니다. 올리브랑 피클 종류. 이런 거 슈퍼마켓에서도 팔지만 확실히 시장에서 파는 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우, 나 스페인 한 달 살기 하고 싶다. 여행 말고 어느 도시 한 군데에서 한 달 살기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런 것도 다 맛보고 막 요리도 하고 하는데. 여행으로 오면 하루하루 바쁘고 좀 피곤하고 하니까 요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근데 한 달 살기 하면서 이렇게 장 봐서 맨날 요리해 먹고 사 맛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발렌시아
제가 시장에 오니까 좋네요. 활기가 느껴져. 여러분 여행 가시면 시장 가시잖아요. 시장 가실 때 오전에 가세요. 어느 나라나 오전에 가야지 시장은 그 활기참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첫 코스로 시장을 잡는 게 저는 기분상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은 둘러봤고 다음 코스는 발렌시아는 정말 생각 없이 둘러보려고 했는데 너무 멋져서 또 계속 찾아보게 되고 막 그래요. 아, 이런 게 많아. 중앙시장을 나오면 멋진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산후안 교회라고 합니다. 지나고 나면 이름도 다 기억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 또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요. 전통복장하시고 너무 예쁘다. 지금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있어요. 이게 발렌시아 전통복장인가 봐요. 아니면 스페인 전통복장인가? 중앙시장을 나오면 또 바로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실크 거래소인데요. 여기가 또 발렌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라고 하네요. 오른쪽으로 또 뭐가 나타나서 가보고 있어요. 저기도 무슨 성당 같은데 이렇게 골목 사이로 빼꼼히 보이는 이런 모습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뭐 여기 또 뭐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정원 같은 건가 봐요. 중앙정원 파티오? 조금 전에 봤던 비단거래소 거기 보러 왔습니다. 여기 한번 봐볼게요. 와, 들어오자마자 이런 파티오가 있다. 아, 밖에서 봤던 그 파티오인가 보다. 멋져요. 15, 16세기 발렌시아는 지중해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데요. 당시 발렌시아는 실크와 세라믹이 유명했는데 이 실크 거래소는 그 중심에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발렌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죠. 이곳은 당시 실크 거래뿐 아니라 무역에 필요한 은행, 교육기관 등의 다양한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건축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고딕 양식 건축물로 1996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옆에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에는 뭐가 있을까? 아, 비디오 감상실인가 보다. 여기는 그냥 슝 둘러보면 안 돼요.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멋진 조각이 되어 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 줄도. 영상 보고선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 방금 봤던 것들이 저기 안에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서 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 지금 예쁜 거 봤어요.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 있잖아요. 여기 맞은편에 창이 있는데 이렇게 비칩니다. 갑자기 급 관심 생겨서 너무 오래 봤어요.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사람들 완전 많아졌어요. 나만 몰랐나 봐.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인지. 눈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멋있다. 자, 올라가볼게요.
지나가는데 워킹 투어가 여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작품인지 모르겠으나. 아, 빠야 팬 위에 서 있었구나. 웬일이야. 오늘 하늘 완전 파랗죠? 발렌시아랑 너무 어울리는 하늘이다. 이제 저기 끝쪽으로 가면 천녀광장이 나오고 발렌시아 대성당도 나와요. 발렌시아도 올드타운 볼거리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너무 좋다. 많이 안 움직여도 되니까. 여기가 천녀광장입니다. 뭔가 많이 나오는데? 저기가 대성당인가? 역시 광장의 파운틴이죠. 이런 분수가 있어야지 좀 뭔가 더 어스럽지 않나요? 인증을 하고 분수대 앞에서도 지금 보이는 얘도 성당이에요. 운송 성당. 난 좋아, 재밌어. 하이. 어떤 할아버지가 인사해 주셔가지고. Magnifique. 어? Magnifique. 야. 여기 뭐 예쁜 데가 있다고 사진 찍으라고 가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안내해준 곳은 바로 이곳 버림받은 자들의 성모성당인데요. 여기가 멋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계속 알려주시려고 그러지? 마리아. 아름답다고 여기 할아버지가 보라고 하셔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다. 앉아서 다 보나봐요. 저기 천천히 다리 구름 위에 앉아있어. 성당과 성당이 연결되는 이런 다리도 정말 멋지죠. 발렌시아 대성당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지금 정문을 찾아서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지금 뒤를 돌면 발렌시아 대성당 정문 쪽이거든요. 조금만 앞쪽으로 가서 돌아볼게요. 한 번에 돌아봐야지. 여러분, 발렌시아 대성당을 기대해 주세요. 짠! 이런 모습이구나. 가까이 가서 볼게요. 발렌시아 대성당은 모스크가 있던 자리에 약 450년에 걸쳐 건축된 성당이에요.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여러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성당의 세 개의 문을 보면 그렇죠. 제가 정문이라고 말씀드린 이 문은 철의 문인데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딱 봐도 나 바로크 양식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녀광장 쪽을 향하는 이 문은 사도의 문으로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죠. 마지막으로 대성당 동쪽에 있는 궁전의 문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렌시아 대성당 문들 중에서 가장 소박한데 저는 얘가 제일 예뻐요. 한 성당 안에 세 가지 양식이라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발렌시아 대성당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사용한 성배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하지만 저는 성당 내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행 마지막 날 성당의 가장 높은 곳인 미켈레테 탑에 올라갔는데 거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녀광장의 딱 이 자리 너무 예뻐서 다음날 와서 한 컷 찍었어요. 제가 꼽은 발렌시아 포토스팟입니다. 발렌시아 대성당을 가운데 두고 아까 봤던 데가 처녀광장이고요. 바로 여기 정문 앞쪽이 레이나 광장입니다. 저건 뭐야?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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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발렌시아 오면은 꼭 먹어봐야 한다는 오르차다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거는 호불호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궁금해요. 여기 발렌시아에서 오르차타 맛집도 있거든요. 바로 여기 오르차테리아 산타 카탈리나. 여기가 또 오르차다 맛집이 있고요. 이 오르차다가 타이거 너츠로 만든 거래요. 안에 들어가서 먹어볼게요. 지금 오르차다랑 파르투 나왔거든요. 근데 잔돈을 이렇게 주셨어요. 원유로가 없다고? 아까 손에 분명히 쥐고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지금 기분이 좀 그런 거는 처음에는 12.3유로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3유로를 들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서 잔돈을 주는데 이렇게 준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속이고 이러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항상 잔돈 확인하셔야 돼요. 스페인에서는 이번이 지금 두 번째다. 아, 기차에서 한 번 더 그런 적 있었다. 오르차다는 맛있는데요? 되게 달달해. 사람들이 아침 햇땡 그 음료랑 맛 비슷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비슷한 것 같지 않은데요? 되게 고소하고 달달해요. 얘는 오르차다랑 같이 먹는 파르토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비디오 촬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만 찍을 거다. 약간 오케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빨리 먹고 가야겠다. 별로 입고 싶지가 않아. 오르차다는 무난하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근데 스페인 와서 이런 경험을 또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예전에 하도 디인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아무튼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냥 풀고 넘어갑니다. 발렌시아에도 예쁜 건물들이 많아요. 이 멋진 건물은 세라믹 박물관인데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오늘 영업 안 하네요. 월요일 날 많이 쉬나 봐. 아, 제가 빠에야 먹고 싶은 집이 있었는데 거기도 오늘 문 닫았네요. 점심을 뭐 먹을까 하다가 구글맵을 보니까 멕시칸 음식점인데 구글 평점이 아주 높은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서 먹는 건가 보다. 가보겠습니다. 줄 서서 여기서 직접 이렇게 골라서 하시나 봐요. 한국은 normal. 아, 여기 까지? 여기 가볼까요? 네, por favor. 소고기랑 과카몰리 추가해가지고 12유로 나왔습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엄청 커. 이거 어떻게 먹냐?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안에 안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에 보면 우리 장조림 같은 소고기 있잖아요. 그거랑 채소랑 과카볼리랑 까뜨 소스랑 다 들어있습니다. 맛있다. 여러분들께 속재료를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 진짜 맛있다. 잘 시킨 것 같아요. 평점이 4.8이에요. 먹기가 불편한 것 빼고는 너무 만족스럽다. 고기가 이렇게 장조림 같은 고기예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소고기래요.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배불러요. 완전 배불러. 치즈가 뭉쳐졌어요. 과카몰리, 소고기, 채소. 지금 밥 먹고 과학과 예술의 도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기 뭔가 보여. 발렌시아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재밌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재밌어요. 바로 옆에 이렇게 공원도 있어요. 공원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술과 과학의 도시. 엄청 크다. 되게 멋있는데 제가 두바이에서 좀 멋진 건물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감흥은 별로 안 오는데? 여기 예술과 과학의 도시는 스페인 최초 과학, 기술, 자연, 음악,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래요. 미래를 상징하는 건축물들로 되어 있죠. 와, 아까는 몰랐는데 이렇게 물 위에 있는 모습으로 보니 멋진데요. 일단 저기 아래로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아래에서 보면 더 멋질 것 같아요. 내려가기 전에 이 정원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구글맵에 커뮤니티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맞는 건가? 이거예요. 새소리 듣기 좋다. 새소리 듣기 좋아. 발렌시아 소개하는 영상에 꼭 등장하는 곳이죠, 여기도. 예쁘다. 오, 색다른데. 아, 좋다. 이런 정원 좋아요. 근데 아침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저쪽에서는 봤는데 이쪽에 뭔가 여기 끝쪽에 계단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건물마다 앞에 저렇게 사인을 해놨구나. 페미스페리. 저거는 IMAX 영화관이래요. 하거든요. 반대편에 공원이 있어서 그쪽 통과해서 갈게요. 갔던 길로 다시 안 가고 새로운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상어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물에 비치니까 완전히 상어야. 여기가 방향에 따라서 모습이 다 달라요. 이쪽으로 오니까 또 다른 모습. 어머, 저기 발렌시아 사인 있어요. 아,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저쪽 가봐야 되겠다. 사인 좀 한 장 찍고 갈게요. 여기 발렌시아 사인 있죠. 나도 한 장 찍고 가야 되겠다. 발렌시아.
처음에는 뭐야 그래 놓고선 엄청 재밌게 놀고 가. 진짜 갑시다 이제. 와, 조명 잘 해놨다. 발렌시아에서 이거를 볼 줄이야. 자라섬에서 봤던 핑크뮬리.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에 딱 좋은 공원입니다. 발렌시아에서 한 달 살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 놀이터인데 엄청 좋아요. 애들 너무 재밌겠다. 이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인데 엄청 좋아요. 무슨 놀이공원 같아. 와, 대박이다 여기. 지금 메르카도나 슈퍼마켓에 가려고요. 여기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배가 너무 불러요. 아까 브리또 먹은 게 아직도 안 꺼졌어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슈퍼마켓 물가가 정말 싸요. 너무 착해. 이런 거 2.2유로야. 미트볼도 2.75유로. 외식 물가 대비해서 슈퍼마켓 물가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사서 해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피자 사이즈가 큰 편인데 2.9유로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이즈를 2.5에 파냐고요. 또 이런 채소 보니까 삼겹살 먹고 싶네요. 오늘 원래 요리를 해먹어야 되는데 이거 1.15유로밖에 안 해요. 싸죠? 엄청 큰 샐러드 1.99유로. 이거 혼자서 다 못 먹어요. 거의 3인분? 그 정도 양이에요. 슈퍼마켓에서도 이렇게 함은 코너가 있습니다. 치즈 가격 한번 볼까요? 치즈도 저렴할 것 같아. 이렇게 큰 치즈가 2.85. 얘는 3.30. 엄청 저렴하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진짜 저렴하죠? 저는 아까 까르페에서 제일 작은 물을 0.67에 샀거든요. 여기 0.25예요. 저희 나라는 오징어 엄청 비싸잖아요. 여기 4.7이고 좀 큰 사이즈는 8.5예요.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 대박. 문어도 싸고 이거 감바스 7.9유로. 진짜 다 싸다. 한 달 살기 하면 진짜 먹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맥주도 엄청 싸요. 조그만 거 한 캔에 1유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마시고 싶은 프리미엄 맥주가 있는데 그거가 슈퍼마켓에 다 안 파네요. 판다고 알고 있는데 없어요. 와인도 엄청 저렴해요. 1.3도 있어. 그리고 이 4.4. 물론 아주 저렴한 거는 거의 요리용으로 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저렴하답니다. 와인도. 여기 있는 것 중에 좀 비싼 게 6유로야. 6유로, 4.6유로. 이 정도면 비싼 거야? 슈퍼에서? 제가 좋아하는 요거트 여기 있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완전 크림 같은 요거트야. 저번에 망고만 먹어봤으니까 이번에 딸기맛 먹어볼게요. 고기 코너에 왔는데 삼겹살처럼 보이는 애가 3.44유로예요. 이렇게 많은데. 이거 사서 갈비찜에 먹어도 맛있겠다. 소세지도 3.42, 3.38 막 이 정도예요. 양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이베리코 돼지는 비싸네요. 지금 300g인데 8.8. 여기 돼지 코도 팔아요. 3.25. 이런 꼬치구이 해먹는 것도 3.46이에요. 오늘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빵도 엄청 싸요. 진짜 싸요. 오늘 사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언능 해서 먹을게요. 먼저 채소부터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에 나오면 생수로 한 번씩 다 헹궜거든요. 근데 그냥 먹을게요. 씻는 것도 대충 씻어 그냥. 양파는 맛있으니까 많이 넣을게요. 이제 드디어 돼지고기를 굽습니다. 굽히네요.
이거 소금도 많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떡해? 지금 완전 그냥 대충 진짜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 익은 것 같아요. 고기 다 구웠어요. 여러분 이거 냄새 장난 아니에요. 정말 대충 했거든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대충 했는데 와 냄새 예술. 와 드디어 삼겹살을 먹는다. 이 음료도 처음 마셔보는데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맛있다. 이거 여러가지 과일 맛이 섞인 맛인데 맛있어요. 우선은 고기랑 고추장을 안 찍고 말해 뭐해죠. 맛있어요. 아니 진짜 배가 하나도 안 고파가지고 안 고픈 정도가 아니라 더부룩한 거예요. 아까 그 부리또 양이 진짜 많았어요. 아, 그래서 안 먹고 싶은데 이따 또 배고플지 몰라서 간단히 먹어야지 했는데 삼겹살을 먹게 될 줄은 몰랐네요. 채소랑 먹으니까 좀 맛있어요. 배고팠으면 진짜 진짜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좀 되게 맛있는데 배불러서 이런 거예요. 맛있다. 혼자 먹기 아깝다. 정말 누구랑 같이 먹고 싶다. 이 호스텔에 한국인이 있으면 같이 먹고 싶은데 한국인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베리코 아닌데도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고추장이 대박입니다. 아니,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외국만 나오면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고추장만 찍어서. 여러분 이 채소가 대박이에요. 1.0군가 줬거든요. 근데 맛도 있고 사이즈도 딱이야. 딱 한 입. 쌈 싸먹기 아주 좋아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고 또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